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옴니 시스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람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노팩스, 마지막으로 에스코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지수 자체가 좀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갔고 미국 증시 역시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량기와 전력 계량 계측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새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좀 납품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원격 검침이라든가 디지털 전력 계량기에 대한 부분들은 노후화된 계량기들이 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사우디 빈살만이 방문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좀 보였던 흐름들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요. 3분기 매출액이 233억 과 영업이익 흑자전환하면서 올해는 좀 흑자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 부담은 없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볼 때도 11월 달에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준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좀 저가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룹대 좀 돌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신다라면 좀 스윙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람전자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옴니 시스템과 동일한 패턴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와 영상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삼성 M&A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돼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성이 하만카도온을 인수했을 때 아남전자가 하만카도온의 주문 제작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419만 달러를 좀 기록을 했고요. 전년비 69% 성장을 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36% 성장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3분기 영업이익에서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아남전자 역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력 종목 옴니 시스템과 아남전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